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끔찍한 전쟁 범죄에 대한 고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기된 러시아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자국의 민간인을 희생양으로 바치고 헤르손에 대규모 공세를 계획 중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더티밤을 이용해 헤르손 노바카우바카의 수력발전소 댐을 폭파해서 수공을 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헤르손에 집결한 4만 명의 러시아군은 물론이고 수십만 명에 달하는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 텐데요. 더군다나 더티밤은 재래식 무기의 방사성 물질을 가득 채운 폭발물로서 헤르손 전체를 수십 년 동안이나 사람이 살 수 없는 오염지역으로 만들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과학자 연맹 패스에 따르면 방사성 물질인 코발트 69g이 TNT 5kg과 함께 맨해튼에서 폭발한다면 뉴욕시 전체가 거주 불능 지역으로 변해버릴 것이라 경고했는데요. 대한민국에 비유하자면 여의도에서 불과 5kg 남짓한 더티밤이 폭발하는 것만으로도 서울시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된 생지옥으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만약 정말로 우크라이나가 더티밤을 이용해 노바카우바카 댐을 폭파한다면 제 손으로 영원히 씻지 못할 죄를 짓는 꼴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아무리 부도덕하고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빨리 승리하든 국제사회에서 전범국이라는 낙인은 벗지 못할 텐데요. 하지만 당연히 그리고 이미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이는 모두 러시아의 헛소리이자 선전선동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한참 전에 러시아가 더티밤 사용설을 제기했을 때부터 이를 부정했고 최근 노바카우바카 댐 폭파설과 연계되어 더티밤 사용론이 불거졌을 때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당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애초에 이미 승기를 잡은 데다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편인데 자국의 시민과 국토를 희생하면서까지 더티밤을 떨어뜨리거나 댐을 폭파할 정신 나간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 정도면 이미 댐이나 더티밤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빨리 지도자를 갈아치워야 할 사안입니다. 게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과 달리 헤르손에서 전쟁 범죄를 일삼고 있는 건 러시아군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더티밤을 이용해 노바카우바카 댐을 폭파하려 한다고 선동하며 헤르손 시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주당한 시민들의 빈집을 약탈하고 있다는 정황도 여럿 포착되었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심각한 전쟁 범죄이지만 사실 이건 러시아가 저지르려는 더 큰 범죄 행위, 사전 준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일례로 최근 헤르손시에 접한 드네프르강 연안에서는 이상한 장면이 목격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정박된 민간인 보트를 제 손으로 침몰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퇴로를 구축해도 모자란 마당에 제 손으로 배수진을 치고 있는 건데요. 정상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앞서 말한 러시아의 터무니없는 선전선동과 지금 러시아군의 행동을 결부해서 되려 확실한 목적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군 지휘부에서 이미 패배를 직감하고 아주 비열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바카우바카 댐 폭파설은 이에 대한 변명이라는 것인데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선 왜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시 탈환에 나서지 않고 대치만 이어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선 우크라이나군은 라스푸티차로 진창이 된 도로가 굳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병력이 증원되는 반면 보급 상황은 점점 나빠져가는 러시아군이 지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남방에 사용할 연료마저 모자라서 추위에 허덕일 겨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일순간에 병력을 휘몰아쳐 약해질 대로 약해진 러시아군을 단숨에 소탕할 계획입니다. 현재 헤르손을 점령한 러시아군의 상황으로는 절대 이 공세를 막을 수 없을 텐데요. 하지만 그 타이밍에 러시아군 지휘부는 노바카우바카 댐을 폭파해 우크라이나군에게 역으로 수공을 가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즉 이미 패배가 확실한 자국의 군대를 미끼로 내몰고 헤르손 탈환에 나선 우크라이나 정예군을 전멸시키겠다는 건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리 러시아군 지휘부가 막장에 끝을 달린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더티밤으로 노바카우바카 댐을 폭파하려는 선동부터가 이미 역수공 계획의 밑밥입니다. 러시아군이 제 손으로 댐을 폭파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우크라이나군에게 전가하려는 짓인데요. 더구나 더티밤을 사용했다는 핑계로 핵무기 사용을 더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니 이미 전쟁을 통한 이득 챙기기에 바쁜 러시아군 지휘부와 푸틴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의 계획입니다. 철륜을 저버린 토악질 나올 정도로 잔인하고 비열한 판단인데요. 물론 밑밥 조금 깔아놨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믿을 만큼 국제사회가 만만하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러시아에 필요한 건 우크라이나의 비나치와 우크라이나 비사타나 같은 허접쓰레기 핑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그럴듯한 대의명분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군 지휘부는 이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이런 정치 선동은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라고 명명 빽빽하고 깨끗하게만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미 우크라이나는 집속탄 사용 정황이 포착되면서 국제사회와 여러 인권단체에 용납할 수 없다
어느 쪽이든 집속탄 사용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라며 강력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에도 집속탄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인데요. 그도 그럴 게 집속탄은 유엔에서 비준한 국제금지협약 무기입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도 집속탄을 사용할 시 국제적인 비난이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을 텐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집속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집속탄이 금지된 건 그 효과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클러스터탄 또는 확산탄 등으로도 불리는 집속탄은 간단히 설명해 추진체 역할을 하는 모탄에 수십에서 수백 개의 자탄을 넣은 폭탄 또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폭탄으로 이루어진 산탄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이 자탄 하나하나의 위력이 살상 반경만 15m에 달하는 수류탄과 비슷하거나 훨씬 상회한다는 걸 생각하면 화력 면에서는 산탄과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집속탄의 살상 범위를 축구장 단위로 표현할 정도인데요. 또한 대기갑 집속탄의 경우 모탄 내부에 전차 상부 장갑을 파괴할 수 있는 폭발형 관통자 EFP를 잔뜩 탑재해서 부대 단위의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이 기갑 장비를 단숨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화력만큼은 확실한 무기인데요. 집속탄이 문제되는 부분은 불발률입니다. 일례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사용한 집속탄은 무려 30%가 불발을 일으켰습니다. 집속탄 한 발에 100개의 자탄이 탑재된다 치면 그중 30개가 불발이 된 건데요. 그런데 미군은 베트콩의 물자 보급로였던 라오스에 9년간 무려 200만 톤의 집속탄을 투하했습니다. 베트남에 미군이 투입된 9년 동안 60만 번, 8분의 1번 꼴로 집속탄을 투하한 셈입니다. 이를 자탄의 개수로 치환하면 무려 3억 개에 달하는데요. 앞서 말한 대로 불량률이 30%에 달했으니 이 중 9천만 개가 불발탄으로 라오스에 남겨진 것입니다. 물론 당시 미국은 이런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라오스는 47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50여 명이 자탄의 폭발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를 보상하기 위해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약 1,28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했는데요. 외국의 사례이긴 하지만 집속탄이 얼마나 위험한 무기인지는 확실히 알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2008년 국제사회는 집속탄의 생산과 이동, 사용, 비축을 금지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20개국이 이 집속탄 금지 협약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나라가 이 협약에 동참한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은 이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한민국 또한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심지어 세계 2위의 집속탄 생산국이기도 한데요. 여기에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당연히 민간인 피해 위험이 있는 집속탄은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이는 지구상 최악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지 않은 나라들이나 할 수 있는 이상론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당장 내일이라도 128만 명에 달하는 상비군과 3,500대 이상의 주력 전차, 2,500대 이상의 장갑차, 21,600대 이상의 야포와 자주포를 보유한 북한과 전면전을 치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보유한 기갑 장비 중 몇 개나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모르는 데다 질적인 면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 어마어마한 물량만큼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게다가 북한에 이어 물량만으로 따지면 세계 최대의 군사대국인 중국까지 상대해야 하는 입장에서 집속탄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산악지형이 대다수인 한반도의 특성상 집속탄만큼 넓은 반경을 효율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온갖 국제적인 압박을 견디면서도 수많은 집속탄을 생산하고 또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일례로 K9 자주포 등에서 발사할 수 있는 K305 DPICM은 불발률 5% 이하인 자탄 88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각 자탄의 화약량은 31g으로 단 한 발의 포탄으로 무려 3,209제곱미터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K305 DPICM의 개량형인 K310 DPICM BB의 경우 불발률 2.8% 이하, 화약량 43g의 자탄 43개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 덕에 제압 범위가 5,1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일반 고폭탄이자 K9의 가장 기본형 포탄인 KM107의 반경 50m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K305, K310의 살상 면적이 얼마나 광범위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한국에서 집속탄을 포기할 수 없는 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포탄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집속탄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건 단연 CBU-105 항공폭탄입니다. 최첨단 집속탄이라고 할 수 있는 CBU-105는 10개의 자탄에서 각 4씩 EFP 탄두가 추가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탄두는 적의 기갑장비나 차량 등의 열을 자동으로 추적해서 상부 장갑을 아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즉 이론상으로는 한 발의 CBU-105로 40대의 기갑장비를 동시에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추적 방식으로 기갑장비의 상부만 집중 타격할 수 있어서 부수적인 피해도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가장 효율 좋은 집속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속탄은 국제금지 무기라고 무작정 사용하지 않을 무기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전략적 판단 하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국제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집속탄을 사용한 배경도 어쩔 수 없는 전략적 판단이 뒤따른 것일 텐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내부에서 전쟁 범죄가 일어날 시 아주 엄격한 군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의명분에서 러시아에 밀린다면 언제라도 국제사회의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유사시 정당한 승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집속탄 사용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과 전쟁 범죄 방지를 위한 명확한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일상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폭격으로 엉망이 됐던 키이우는 벌써 수도 공급의 40%를 복구하고 전력 공급도 완전히 복원했습니다. 최후의 최후까지 내몰린 푸틴이 자국의 국민을 전쟁터에 갈아넣으며 사회 구조가 붕괴 중인 러시아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적인데요. 그 사이 우크라이나는 차근차근 전쟁으로 망가진 국토의 재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도 느리지만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11월 첫 번째 주에는 자포리자에 위치한 러시아군 후방 탄약고를 파괴하면서 보급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는데요. 여기에 더해 헤르손 지역 탈환을 위한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방치해둔 흑해에서도 공격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러시아군은 넵튠 미사일 고작 두 발에 어이없이 기함인 모스크바함을 격침당하는 추태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만재 4,000톤급 호위함인 어드미럴 마카로프함을 기함으로 내세우면서 흑해상의 장악력을 회복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상의 우크라이나군 공세와 상관없이 흑해에서는 여전히 러시아군이 맹위를 떨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마카로프함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무력화되었거나 심할 경우 격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압도적인 해군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기함이 격침당한 러시아 흑해 함대의 추태는 영원한 오명으로 기록될 텐데요. 지난 10월 29일 우크라이나군은 공중 드론 8대와 해상 무인보트 7대를 이용해 러시아군 흑해 함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무인보트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에는 빗발치는 총알과 함께 급박했던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데요. 심지어 잠시뿐이긴 하지만 먼 거리의 해상에서 일어나는 폭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디언 등 공신력 있는 외신들은 해당 폭발이 마카로프함에서 일어난 폭발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분석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군은 고작 어뢰 정도의 크기에 불과한 무인보트로 수백 배나 차이나는 기함 마카로프함을 무력화시킨 건데요. 하지만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 공격으로 소해함 이반 골루베치호가 경미한 피해를 입었을 뿐이라고 주장 중입니다. 양국의 주장이 정반대인 건데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이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 공격이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연전연패 중인 지상군과 다르게 떵떵거리며 흑해를 봉쇄 중이던 러시아 해군의 움직임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무하다시피 한 해군력으로 이토록 놀라운 전투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우크라이나군에게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연달아 놀라운 전과를 기록하자 의도치 않은 부작용도 생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우크라이나가 쉬운 전쟁 중이라는 오해가 퍼지고 있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게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최첨단 무기들이 각축전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미국과 세계 각국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러시아는 5에서 6월부터 최신 무기 체계가 바닥났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5월에는 1959년에 개발된 2세대 전차 T-62의 개량형이 러시아군 전선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시제품으로 단 한 대만 제작된 T-80UM2 전차도 전투에 투입되었다가 격파당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첨단 전력이 부족했는지 해상에서는 무려 110년 전인 1913년에 진수된 콧문하 잠수함 군함함이 실전 투입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양국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대비되다 보니 우크라이나가 버튼 하나로 러시아군을 상대하고 있다는 오해가 퍼지는 것도 무리가 아닌데요. 하지만 진실은 우크라이나 또한 러시아 만만치 않게 영혼까지 비축 물자를 끌어모아 전장에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은 사정이 많이 나아졌지만 전쟁 초반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의 총기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오죽하면 우크라이나 민간인 저항군 훈련에는 나무로 만든 모형총이 사용되었고 돈바스 지역 최전선에는 도입된 지 100년도 더 지난 맥심 기관총이 투입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1924년 구소련이 도입해서 국경수비대에 배치한 톰슨 기관단총까지 등장했는데요. 그나마 맥심 기관총은 수랭식이라는 독특한 냉각 방식으로 장시간 사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라도 있지만 맥심 기관총까지 등장했다는 건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창고 바닥까지 팍팍 긁어모아 죄다 전선에 투입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크라이나가 절대 쉬운 전쟁 중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텐데요. 그래도 총기류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어떻게든 비축 물자를 긁어모으면 변통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대전차 수단도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구형 치장 물자까지 치면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기갑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익히 알려졌다시피 서방에서 지원한 제블린이나 TB2 바이락타르 같은 대전차 수단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병용 무기체계라 넓은 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웠는데요. 오죽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독일이 사용하던 케케묵은 야전 노하우까지 꺼내들었을 정도입니다. 바로 응급형 대전차 자주포인데요. 세계 최강의 자주포 전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주포라 하면 K9 같은 곡사포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사실 자주포는 자력으로 이동 가능한 모든 야포를 의미합니다. 즉 직선으로 포탄을 날린다고 하더라도 바퀴와 엔진이 달려있으면 자주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주력 전차의 개념이 등장하고 포병이 원거리 화력 지원을 전담하는 등 맡은 바 임무가 명확하게 나뉘면서 자주포의 개념이 자주곡사포를 의미하게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 현대전의 개념을 오히려 역으로 해석하여 야포를 직선포처럼 활용해 러시아의 기갑 전력을 격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응급형 대전차 자주포인 건데요. 문자 그대로 응급 상황이니 야포에 바퀴를 달아 전차를 상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는 1970년대 도입한 전장 6.45m, 전폭 2.86m, 전고 1.86m의 MT-LB 장갑차, 차체 위에 100mm 구경 T-12 대전차포를 쑤셔 박아버렸습니다. 군사 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헛웃음이 나올 만큼 주먹구구식인 방법인데요. 하지만 이 끔찍한 혼종은 의외로 상당히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차체가 된 MT-LB는 구식 장갑차이긴 하지만 최대 시속이 60km까지 나오고 야지에서도 최대 시속 3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행거리도 500km나 돼서 기동력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탑재된 T-12 대전차포도 한번 퇴역 처분받았다가 2014년 돈바스 내전으로 복귀한 노병이지만 그만큼 수량 면에서는 넉넉한 야포입니다. 게다가 야포치고는 가벼운 편이라 탑재 중량이 2톤 내외인 MT-LB로도 무리 없이 싣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생이 대전차포인 만큼 러시아 기갑 전력을 상대하기에 화력이 나쁘지 않은데요. 대전차고 폭탄을 사용할 경우 두께 400mm의 균질화 명강판 RHA를 관통할 수 있고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을 사용하면 1000m 거리에서도 225mm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측면을 공격하는 등 제한적인 방법으로 남아 초기형 3세대 전차의 정면 장갑을 파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제식으로 사용한 야포인 만큼 탄약 비축량도 상당할 테니 찬밥 더운밥 가릴 상황이 아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보다 완벽한 야포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응급형 대전차 자주포는 후방 예비부대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동부 최전선에서 전투를 담당하는 아조프 연대나 마리우폴에서 최후의 1인까지 저항을 멈추지 않은 제36 해병 분리여단 같은 최전방 부대에서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응급 상황에서 필사의 각오로 만들어낸 구국의 자주포인 셈인데요. 한편 응급형 대전차 자주포처럼 곡사포로만 여겨졌던 자주포가 직사포로 활약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와 반대의 경우도 등장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SNS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전차인 T-64BV가 기종이 알려지지 않은 러시아 전차를 파괴하는 장면이 공개되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미 러시아군 전차 손실량이 3000대를 돌파한 마당에 뭐가 특별한가 싶지만 이 영상은 역사 속에서 전차가 등장한 이래 최장 거리에서 이루어진 전차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무려 1만 600m 밖에서 러시아 전차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T-64BV에서 사용하는 125mm 주포의 사거리가 통상 4000m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2배 이상의 거리를 타격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이런 불가능한 묘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우크라이나군이 T-64BV를 곡사포처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모래둔덕이나 언덕 같은 지형을 이용해 전차의 전면부를 쳐들고 하늘을 향해 포를 발사해서 러시아군의 전차를 파괴한 건데요. 평시라면 상상도 못할 운용 방법이긴 하지만 모든 물자가 부족한 전시 상황에는 의외로 전통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름 아닌 6.25 전쟁 당시 미군조차도 전선이 코착되자 사용했던 방법일 정도입니다. 당시 전쟁이 진지전 양상이 되면서 전선이 코착화되고 한국 특유의 거친 산악지형으로 전차의 기동성이 떨어지자 미군이 M26 퍼싱 전차를 이용해 곡사 사격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군이 시도한 퍼싱 곡사 사격은 소양강 방어전에서 효과적으로 중공군을 격퇴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당장 화력 지원을 전개할 포병 전력이 부족하고 아군 보병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라면 충분히 시도해봄직한 비장의 카드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T-64BV를 곡사 사격에 이용한 이유도
버려진 러시아군 전차를 파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의 격렬한 저항으로 보병을 투입할 수 없었고 포병의 화력 지원조차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신한 시도 덕분에 아군의 희생 없이도 러시아군의 전차를 파괴하는 쾌거를 올린 건데요.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현대전에 대한 모든 예상과 통념들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간 현대전은 총력전도 아니었고 전 국토가 전쟁에 휩쓸리는 게 아닌 소규모 전투 위주의 장기전이었습니다. 보병보다는 미사일과 첨단 무기 체계가 핵심이었고 우수한 성능의 주력 전차가 전장의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반면 제블린 같은 대전차 미사일들은 3.5세대 주력 전차 앞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밝혀진 현대전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단 한 가지 명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죽하면 그전까지 정의된 현대전은 오로지 미군만 가능한 공격 방법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군사 교리에도 큰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우리 군이 비축 물자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예측도 무의미한 현대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한 무슨 외통수가 튀어나올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 사이에서 충격적인 괴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단 두 명만으로도 운용 가능한 신개념 전차를 전쟁에 투입했다는 소문인데요. 놀랍게도 이건 괴소문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는 심심찮게 승무원 두 명이 탑승한 괴전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정말로 대한민국이나 미국도 아직 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최첨단 자동화 전차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러시아군의 2인 전차는 어디까지나 강제로 벌어진 참상인데요. 만성적인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군이 울며 겨자 먹기로 두 명의 승무원만 태운 채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T-64A부터는 자동장전 장치가 탑재되어 있는 덕에 종수와 포수만으로 어떻게든 이동은 하고 포는 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전차에 전차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언뜻 봤을 때 전차를 조종하는 조종수나 적을 조준하고 표를 사격하는 포수에 비하면 전차장이 꼭 필요한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게 전차장은 전차 운용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는 전차장의 관측 장비가 포탑 안에서 가장 넓은 시야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만 봐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밀폐 조종 시 조종수의 시야는 창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틈이 전부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시야각이 진행 방향인 전방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포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준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포수의 특성상 시선이 포탑의 방향에 고정되기 마련입니다. 반면 전차장은 넓은 시야각으로 장애물을 파악하고 전차의 이동 경로를 결정합니다. 또 다음 목표물을 미리 찾고 포수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요. 말 그대로 전차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차장이 없다면 포수가 포를 한 발 쏘고 해치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주변 상황을 파악하거나 일일이 포탑을 돌려가며 사주 경계를 해야 합니다. 말로만 들어도 느껴지겠지만 전시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불가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전차를 운용하느니 트럭 위에 대전차포를 싣고 다니면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게 오히려 효율이 더 높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 기갑 전력의 허접한 전투력이 전차장의 부재 혹은 역량 부족 문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뇌가 없는 꼴통 전차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포로로 잡은 러시아군 전차 승무원들 사이에서 괴상한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차의 3명의 승무원이 모두 탑승하고 있는 경우라도 소속이 모두 다른 경우가 흔하게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차장은 바그너 그룹 소속인데 조종수는 러시아 공수부대원이고 포수는 징집병인 식인데요. 전차병 양성에 오랜 훈련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전차 근처에라도 가봤다 하면 죄다 긁어모아 전선으로 출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절대적인 병력 부족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정예병이 아닌 징집보병의 형편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현재 동원령이 무색해질 정도로 러시아의 병력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러시아 정부는 탈영병의 처벌을 기존 징역 5년에서 2배인 10년으로 개정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명령 불복종에도 10년, 자발적으로 항복한 병사에게도 최대 10년의 형벌을 부여함으로써 어떻게든 무너지는 군기를 다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병력을 메우기 위해 흉악범 1,500명을 바그너 그룹으로 입대시키려고도 했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러시아군에 입대하는 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격렬하게 저항 중이라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게 현재 러시아 보병에게 지급되는 장비를 살펴보면 한심하다 못해 처참한 수준입니다. 2014년에 러시아가 자행한 크림반도 합병 사태 때 투입된 러시아군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징집된 러시아군의 장구류 차이만 봐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8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없지만 이런 꼴을 보고도 러시아군에 입대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러시아군 수뇌부의 공적 세우기에 투입되어 고기 방패로 갈려나갈 게 뻔한데요. 이는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실책 중 하나입니다.
그간 압도적인 군사력의 미국과 맞서기 위해 비대칭 전력인 미사일과 각종 첨단 장비에 예산 대부분을 투자하고 반대로 보병의 화력 증강과 장비 확보를 등한시했던 결과가 결국 문제를 일으킨 셈인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만 해도 미사일을 쏟아 부어 목표 지역을 평탄화하고 남은 저항 세력은 기갑 장비로 쓸고 지나가며 보병에게 남은 임무는 고작해야 전후 치안 유지 정도가 전부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사일이든 전차든 보병이라는 탄탄한 기본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며 사상 누각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당장 러시아 기갑 장비가 걸핏하면 터져나가는 것도 고전협동이 전무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이 고작 대전차 화기 하나로 참치캔 따뜻 러시아 장갑차와 전차의 뚜껑을 따고 다니는 것도 훈련도가 높은 보병이 강력한 화력을 손에 쥐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실체가 드러났을 뿐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보병의 화력 증강보다는 첨단 장비와 미사일에 많은 투자를 해왔던 게 현실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의 혁명, 사우디아라비아 침공 발언, 그리고 점점 뚜렷해지는 중국의 대만 침략 야욕 등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는 만큼 지금은 러시아의 실수를 비웃기보다는 하나라도 많은 것을 배워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빨리 깨닫고 자국군을 뿌리부터 바꾸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폴란드입니다. 총액이 무려 50조 원에 달하다 보니 많은 분이 폴란드가 K2 흑표, K9 자주포, K239 천무 같은 대형 화력체계와 FA-50 같은 전투기만 수입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수출액이 대한민국 1년치 국방 예산과 맞먹을 정도로 대규모다 보니 소규모 무기체계에까지 관심이 미치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폴란드 방산 수출 목록에는 전 세계가 인정하고 감탄하는 대한민국 최강의 보병 화력 장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로 K4 고속 유탄 기관총입니다. K4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강의 보병 화력 지원 무기인데요. 하지만 보병 부대에서 흔히 사용하는 K201과 유사해서 K4의 화력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K201에서 사용하는 유탄은 46mm의 저속 유탄이고 K4는 53mm의 고속 유탄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장약이 들어있는 탄피 길이부터가 확연히 다른 건데요. 이 덕에 K201의 유탄 속도가 초속 70에서 80m인데 비해 K4는 그보다 무려 3배가 빠른 초속 230에서 240m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 사거리와 화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K201은 최대 유효 사거리가 400m에 불과하지만 K4는 최소 사거리만 400m이고 최대 1500m 거리의 적까지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속 유탄의 살상 반경은 기껏해야 5m 남짓이지만 고속 유탄은 그보다 3배가 넓은 15m에 달합니다. 심지어 K4는 이런 고속 유탄을 1초에 6에서 7발 최대 속도로 사격하면 분당 350에서 360발을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형장 약탄인 K1이 이중목적 꽃폭탄을 사용할 경우 최대 50mm의 장갑판까지 관통해서 적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이 덕에 장갑차 저지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압 효과만큼은 다른 야포나 전차 부럽지 않은데요. 오죽하면 이런 놀라운 화력을 목격한 폴란드가 망설임도 없이 K4 수백 대와 유탄 50만 발을 완제품으로 직도입해버릴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기존까지 폴란드가 미국의 마크 19 고속 유탄 기관총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각하면 K4의 화력을 한 수 위로 친 셈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K4는 이라크, 리비아, 멕시코,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되었고 이미 전체 수출 물량이 우리 군이 도입한 수량을 넘어섰을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왜 폴란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K4 도입을 결정했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K4를 제식화했고 실전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보다 강력한 보병 화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최근 등장한 보병용 화력 무기가 하나가 이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렸습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진짜 배기들도 한국이 이 보병용 화력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휴대용 전투 드론 PCD입니다. PCD는 길이 70cm, 지름 11cm, 전투 중량 7kg에 불과한 소형 드론이지만 위력만큼은 웬만한 화력 지원 무기 저리가라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PCD에 폭발성 형관통탄 EFP를 탑재할 경우 전차의 상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PCD가 최대 70mm의 장갑까지 관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차 상갑 두께가 30에서 40mm에 불과하다는 걸 고려하면 현존하는 거의 모든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셈인데요. 팔뚝만한 크기의 소형 드론으로 이 정도로 놀라운 화력을 보일 수 있는 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PCD는 동축 반전 로터를 이용해 최대 150m의 상공에서 EFP를 발사할 수 있는데요. 이때의 속도가 무려 초속 2km에 달합니다. 좀 더 알기 쉬운 단위로 설명하자면 150m의 높이에서 마하 6의 속도로 EFP를 내리꽂는 건데요. 이는 PCD의 제작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탄약류 제작 회사인 풍산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풍산의 EFP는 세계에서 가장 관통력이 높은 폭발성 형관통탄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쉽게 말해 PCD는 풍산의 모든 기술이 총집합되어 있는 차세대 보병 화력 무기인 셈인데요. 그만큼 PCD는 군사 무기 강국인 미국이나 이스라엘보다 훨씬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PCD가 3kg의 포장량으로 최대 30분 동안 5km를 비행할 수 있는 반면 이스라엘의 파이어플라이는 고작 350g을 탑재하고 1km를 비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PCD에 비하면 탑재 중량은 9분의 1, 항속거리는 5분의 1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도저히 실전에 사용하지 못할 수준인데요. 그래도 PCD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파이어플라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 동축반전 로터형 드론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 같은 동축반전 로터형 정찰 드론인 스피릿을 개발했지만 공격용에는 스피릿의 도입을 검토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마치 해성과도 같이 PCD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실전에 투입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성능에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군사 강국이자 초거대 방산 시장이 한국의 무기체계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 것이죠. 대한민국이 무기를 공여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전세계 방산 시장을 주름잡는 나라가 되었다는 게 이제야 실감이 나는데요. 대한민국의 보병 화력이 미군을 넘어 전세계의 표준이 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